정부는 최근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천억 원 수준인 국내 MRO 처리 규모를 2025년에 5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일자리도 7천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갈등을 빚던 MRO 산업에 대해 인천은 해외복합 MRO 유치 분야로, 경남 사천은 기체 중정비 군수 분야로 특화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항공산업에 날개를 달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5월 IAI사와 항공기 개조 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화물 항공사의 중정비 아시아 허브와 대한항공의 통합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들이 본격 시행되는 2025년에는 인천이 아시아 제1의 항공정비 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과 항공산업이 융복합하는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까지 도심 항공교통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해 활용 여건을 조성한 뒤 2025년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영종 3단계 유보지를 공항 연계형 UAM 특화도시로,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도심형 UAM 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정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 발표를 보면 2022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